자, 반갑습니다. 이번엔 이제 순서 제어인데요. 얘네는 좀 내용이 많고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 지금 뭐 묵시적, 명시적, 그다음에 뭐 고투문, 그리고 뭐 표현 방식 이런 것들 나오는데요. 그중에서도 표현 방식에 대한 문제가 종종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강의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요런 데 있죠. 계산하는 방법, 표현하는 방법, 이거 전환하는 거, 이런 거는 혼자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아이고, 이게 뭐 갑자기 뜨냐, 그지? 자, 묵시적 순서 제어 같은 경우에는요, 프로그래머가 직접 제어를 표현하지 않을 경우 그 언어에서 미리 묵시적이라는 게 뭐예요? 이야기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래머가 이야기, 뭐, 야, 너 하지 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이미 이제 결정된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묵시적 순서 제어에 해당합니다.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수식 계산이 대표적인 게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겠죠.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한 거.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한 거야 어차피 규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자, 명시적인 거는 프로그래머가 직접 제어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명시적 순서 제어라고 이야기하고요. 고투문이나 이제 반복문, 수식의 괄호 사용 등의 대표적인 게 여기 이제 명시적 순서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고투문은 많이 사용하면은요, 프로그램이 좀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투문에 대한 것은 이것만 기억하고 계셔도 될것 같아요. 많이 쓰면은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근데 고투문이 뭐냐고요? 어디로 점프하라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하다가 야, 어떤 조건 줬을 때 맞지 않으면 너 다른 데로 가! 이렇게 해서 분기하는 걸 고투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고투문은요, 비구조적 프로그래밍 기법이에요. 자주 나옵니다. 시험 문제. 다음 중 비구조적 프로그램 기법은 그래서 고투문.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임의 위치로 뿅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구구단 하다가 야, 나 구구단 하기 싫어, 다른 거 할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무조건 분기문이에요. 무조건 분기되는 거고, 블록 개념이 없는 저급 제어 구조예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우선은 포츄라의 기본 제어 구조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이론적으로 거의 모든 제어 구조를 표현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직접 하드웨어 구성에 용이해서 실행에 효율적이고 구조가 간단해서 규모가 작은 프로그램에 종종 사용이 됩니다. 저도 예전에 중학교 때 프로그래밍 배울 때이 고투문을 무지하게 배웠던 거 기억이 납니다. 요즘엔 거의 안 쓰죠. 자, 그 다음에 단점이 있어요. 비구조적 기법으로 문장 순서와 실행 순서가 엉켜서 복잡해지는. 그죠? 막야 저기 막 한참 가다가 저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비구조적이게 되겠죠? 가독성이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디버깅이 어려워져요. 프로그램 유지 보수도 어려움을 따르게 됩니다. 프로그램 유지 보수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 분석하는 것이 어려우면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계층적 프로그램 작성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이런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식에서 순서 제어 해가지고 표시 기법, 표기 기법이 나오는데요. 얘네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애가 됩니다. 중위 표현 방법은요, 간단하게 그냥 결과만 말씀드리면 어떤 연산자를 여기 가운데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연산자를 어떻게 가운데다 넣는다. 그래서 피연산자와 피연산자 사이에 연산자를 넣는 걸 중위라고 그래요. 중위가 뭐예요? 가운데. 그죠? 그럼 전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위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후위는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영어로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얘는 프리, 얘는 포스트, 얘는 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연산자가 두 피연산자 사이에 표현이 된다. 산술, 논리, 비교 연산 등에 주로 사용이 되고요. 이항 연산자에 해당한다는데, 이항은 좀 이따 또 나올 거예요. 이항은 뭐냐? 그러니까 항이 두 개다 이거죠. 그래서 피연산자 수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계속해서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C, D 이렇게 해서 쭉갈수 있죠. 기계적으로 해석하기가 용이하고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법이에요. 그다음에 전위 표현 방법은 얘는 이제 스택이나 이럴 때 사용할 때 스택 컴퓨터 이런 데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 쭉 데이터 넣어놓고요. 연산자 나중에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연산자가 두 피연산자 앞에 표현이 되고요. 피연산자 개수와 상관없이 모든 수식을 하나의 전위 표기법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후위는요, 연산자가 두 피연산자 뒤에 들어가고요. 수식의 값을 계산하는데 매우 간편하대요. 스택을 이용한대요. 자, 되셨죠?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표기법의 전환, 변환,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렇게 중위 표현 방법이 있는데 얘를 전위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연산자 우선순위대로 묶어주면 돼요. 여러분들 곱하기가 먼저예요, 더하기가 먼저예요?
곱하기가 먼저죠.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더하기, 얘랑 얘랑 더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로 보고. 그러면은 여기 이 상태에서 얘네를 연산자를 앞으로 빼주면 됩니다. 가로 바깥으로. 그럼 끝났죠?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A 곱하기 B,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다. 기억하기 쉽죠? 연산자 우선순위대로 가로를 묶고, 그 다음에 얘네를 빼주면 돼요. 얘네를 후위로 표현한다. 똑같죠? 이렇게 묶어주죠? 그죠? 그 다음에, 가로 바깥으로 빼면 돼요. 이렇게. 그죠? 얘는 어디로? 이 괄호가. 이 괄호가 어때? 얘 괄호잖아. 그렇다 보니까, A, B, C 곱하기 플러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얘네 계산하는 거 자주 나온다. 꼭 좀 하는 방법 좀 알고 계세요. 어렵니? 아니죠.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전위를 중위로 표시하래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연산자 우선순위대로 묶어주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곱하기, 그 다음에 더하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를 어떻게 해요? 연산자를 중위니까 안으로 끌어들이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요 사이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A 플러스에 B 곱하기 C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후위를 중위로 표현한다. 마찬가지 얘도 지금 어때요? 연산자 우선순위대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여기로 들어가고 얘는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죠. 됐죠? 지금 여기 예제는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좀 예상하기 쉬운데요. 뒤에 이제 기출문제 보면 좀 약간 정보처리보다는 좀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 좀 복잡한 애들이 있으니까 기출문제 풀면서 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단항 연산하고 이항 연산인데요. 단항은 윤활이에요, 윤활이. 그러니까 입력이 하나인 거예요. 우리 낫 게이트처럼 이렇게 입력이 하나인 경우를 우리 뭐라고 한다? 예, 바로 단항이라고 합니다. 얘를 낫 게이트라고 이야기해요. 자, 얘는 컴플리먼트 보수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보수라는 게 뭐죠? 1이 들어가면 0이 나오고 뭐 0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뭔가를 보충해 주는 수. 그래서 10의 9의 보수는 1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채워 주는 걸 우리 보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항이 하나인 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 바로 단항 연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not, shift, move, rotate 얘네 모두 다 하나예요. 자, 이항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개의 피연산자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end gate나 OR gate, exclusive OR 요런 애들이 되겠죠. 근데 우리 앞에서 얘네 gate 배웠니? 제 기억에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정보 처리랑 같이 하다 보니까 헷갈려요. 지금 정보 처리 같은 경우는 얘네가 나왔는데 뭐 이왕 나왔으니까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엔드 게이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얘는 논리 고불 이야기합니다. 우리 엔드라고 이야기한다면 뭐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뭐야? A 엔드 B 이렇게 되면 뭐예요? A 그리고 B. 즉 A와 P 모두 다 속하는, 그래서 얘네를 우리 컴퓨터는 이제 집합 연산으로 맨 처음에 이제 설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맨 처음에 설계할 때 우리 그 뭐 불린 부대수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이 모두 다 집합 연산에 의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A 그리고 B 이 얘기는 뭐냐면 A하고 B 모두 속하는, 그래서 이 공통 분모에 해당하는 우리 집합으로 표현하면 교집합을 우리 보통 뭐라고 하냐면 바로 엔드 게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나요? 예, 몰라도 돼요. 사실은 그냥 간단히만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OR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얘는 또는이죠. 또는. 그래서 A 또는 B 이렇게 되는 건 뭐냐면 A나 B나 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를 집합으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A나 B나 다. 그래서 얘네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A 합 집합 B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를 연산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교집합이라 그래서 곱하기, 얘는 합집합이라 해서 더하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정보 처리하면 더 배우시고 그냥 그렇게만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전자계산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입력이 두 개일 경우에는 이항연산자고 입력이 하나인 경우는 바로보다 단항연산자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굉장히 짧게 지금 제가 막 말씀드렸지만 사무실이래 사실 정보 처리에서는 1시간 반짜리 강의에 이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설명해야 되는데 사무자동화에서는 여기에서만 표현이 돼요. 논리 회로가. 그래서 이렇게만 기억하고 계시고요. 얘네는 지금 항이 다 두 개예요. 그래서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제가 먼저 그 저희 두목내 교재에는 얘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제가 이 영진하면서 없었던 것 같은데 얘가 오하고요. 얘가 엔드고요. 익스클루시브 오하는 이렇게 폭경수술한 이런 꼬추가 됩니다. 자, 뭐 간단하게 웃자고 한 얘기니까 너무 또 뭐 외설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자, 다음에 단순 구문틀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단순 구문틀이. 그래서 루트 최상위 노드를 기점으로 계층적으로 구성이 되는 트리.
나무 구조죠. 상위 노드는 하위 노드를 가질 수 있으며 하위 노드 또한 또 자식 노드를 가질 수 있는 줄기가 쪼개지는 그러한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줄기가 쪼개지는 하위 노드, 얘가 근 노드라고 그래요. 루트 근 노드, 그 다음에 얘네를 하위 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위 노드로 또 분할할 수 있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계층적 자료를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하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이 된대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써 문제야? 자, 보겠습니다. 프로그래머가 직접 제어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언어에서 미리 정해진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처리하는 거 뭐예요? 묵시적 제어 구조 이렇게 되겠죠.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네요. 기출문제를 연도를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 수식 표기기법 중에서 연산 기호는 두 피연자 사이에, 피연산자 사이에 들어간대. 중이네요, 중이. 그죠? 자, 다음에. 자, 이제 요게 요즘에 최근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좀 볼게요. 자, 후위 표기 기법으로 표현된 수식을 중위로 표현한대요. 우리 연산자 우선순위대로 묶어주면 되잖아요. 자, 요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얘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순위가 똑같기 때문에요. 요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데 한 번 더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가 여기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는요.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얘는요. 여기로 들어가겠네요. 잘 보세요. 어? 그리고 사무자동화는 좋은 게 뭐냐면은요. 정보 처리보다 간단하게 나옵니다. 얘 중위로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얘 중위예요? 아니죠. 얘 중위예요? 맞네요? 얘 중위예요? 아니죠. 얘 뒤에 들어갔잖아, 연산자가. 그냥 이렇게 찾아도 되잖아. 계산 안 해도, 그죠? 정보 처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얘는.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괄호를 잘 먹여야 돼. 괄호. 우선 곱하기죠? 곱하기니까 요렇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리로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자 A하고 더하기하고, 그죠? 그래서 얘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놈하고 요놈하고 하고 얘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괄호가 해당하는 부분 안에, 아래로, 안으로.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위 표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연산 기호는 두 피연산자 사이에 표현이 된다. 기계적으로 해석하기 용이하고 피연산자 수의 제한을 받지 않고 단항 연산자에 대해서 적합하다는 건 아니죠. 다항 연산자에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얘는 4번이 답이 되는 거고. 단항 연산자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단항이라고 그랬으니까 입력하는 항이 하나죠. 그래서 뭐 딱 하나밖에 없잖아. 여기 나오는 거 낫. 얘는 보수처리라서 이렇게 생겼었죠. 입력이 하나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두 개죠. 한번 다시 그려볼까요? 우리 뭐, 상식선에서. 남성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거 기술 시간에 다 배우죠? 그래서 O와, 그 다음에, AND는 이렇게, 아이고, AND는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EXCLUSIVE O와는 포용, 얘는 이제 자포, 반포,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어. 남자분들은 알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요거 그리는 거는 어떻게 그리냐. 오화니까 이게 동그랗다 이렇게 되고요. AND 할 때 D자. 이건 이제 오화 할 때 O 그릴 때 요거. AND 할 때 D. EXCLUSIVE 오화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정보 처리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애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